안녕하세요. 코브 아이디어입니다. 오늘은 마이크로닉스 키보드에 이어 마우스 매닉 G40을 데려왔습니다. 제품 스펙을 살펴보면 마우스의 센서는 PAW라고 적혀있지만 제품 표기 실수로 실제로는 PMW 3360이 맞습니다. 총 6단계의 DPI 컨트롤이 가능하고 1000Hz의 플링 레이트를 지원합니다. 무게는 약 140g, 그리고 RGB도 지원합니다. 제품 앞면을 열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의 외형을 확인할 수 있게 박스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죠. 제품 구성은 간단하게 마우스 본체와 품질 보증서가 있고요.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패브릭 케이블과 금 도금 처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마우스 외형을 조금 살펴보면 옆에 앞으로 가기, 뒤로 가기 버튼이 있고요. 마우스 휠 버튼과 DPI 변경하는 버튼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뒷면에 매닉이라는 글자에 빛이 들어옵니다. 마우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 손의 크기가 약 F10 정도 되는데 이 G40을 잡으면은 약간 작아요. 이 마우스 패드에 닿는 이제 손 뒷부분의 면적이 너무 커서 좀 거슬립니다. 그래서 이 마우스를 사용하시려면 최대 F9 정도 크기 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저번에 사용한 마우스와 비교해 길이는 비슷한데 높이가 좀 낮아서 손의 피로도는 덜한데 사이즈는 약간 작습니다. 마우스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. 설치하고 간단히 살펴보면 마우스 버튼 설정과 LED 설정, DPI를 설정할 수 있는데 버튼 설정은 따로 건드리지 않고 DPI 같은 경우에는 고감도를 싫어해서 3000DPI까지만 설정하고 LED 같은 경우에는 테일로 설정했습니다. 이게 가장 이쁜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고 게임을 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여기까지 G40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코브 아이디어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!